푸드트럭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해보세요. 사업 장소 선정부터 판매 메뉴 구상, 로고 디자인 등을 준비하며 창업을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 교구 구성품인 교사용 가이드, 사업 구상표, 푸드트럭 도안, 메뉴판 도안, 꾸미기 스티커, 영수증, 미국 화폐 모형을 준비해주세요. 자르기 도구와 풀, 책칠 도구는 별도로 준비해주세요. 스텝 1. 사전 학습 진행하기. 제공된 문화 수업용 자료로 활동과 관련된 사전 학습을 진행해주세요. 스텝 2. 푸드트럭 사업 기획하기. 한 모둠당 4명에서 5명으로 구성해주세요. 리더, 푸드 디렉터, 세일즈 디렉터, 디자인 디렉터, PR 디렉터로 모둠원의 역할을 나누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 구상표를 작성하며 푸드트럭 사업을 기획합니다. 스텝 3. 푸드트럭 메뉴판 디자인하기. 푸드트럭 도안에 푸드트럭을 디자인합니다. 별도로 준비한 색칠 도구와 제공된 꾸미기 스티커를 활용하세요. 푸드트럭을 디자인할 때는 푸드트럭 이름, 푸드트럭 슬로건, 주력 메뉴 이미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 끝나면 도안에서 푸드트럭을 떼어내주세요. 점선을 따라 바깥쪽으로 접었다 펼치고 별표에 풀칠을 하여 푸드트럭을 만들어주세요. 메뉴판 도안의 메뉴판을 디자인합니다. 메뉴판을 디자인할 때는 푸드트럭 이름, 판매 메뉴 이름, 설명, 재료, 가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메뉴 그림은 직접 그리거나 제공된 판매 음식 리스트의 이미지를 활용해 보세요. 스텝 4. 발표하기. 모둠별로 푸드트럭 사업 기획 내용을 발표합니다. 학생들은 발표를 청취하며 방문하고 싶은 푸드트럭을 선정합니다. 스텝 5. 푸드트럭 방문하기. 푸드트럭 준비가 다 되었다면 서로의 푸드트럭을 방문하여 원하는 음식을 구매합니다. 푸드트럭 주인은 주문 내역을 영수증에 기록하여 손님에게 전달합니다. 푸드트럭 주인과 손님은 미국 화폐 모형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음식을 사고 팔 때는 반드시 영어를 사용합니다. 제공된 푸드트럭에서 대화하기 자료로 미리 대화 연습을 해보세요. 푸드트럭 창업하기 교구와 함께 즐거운 영어 수업을 만들어 보세요.